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론에서 지금 삼성전자, 삼성그룹 총수 부재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원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에 이제 발표가 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오늘 시장 이제 아직 장 시작 전인데 분위기 어떨까요, 오늘? 일단 사실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보면 물론 이제 삼성그룹주는 오르지는 못했는데 어제 이제 배터리나 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제 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이제 중소형 소부장 이제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아마 이제 가석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붙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좀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주가가 부진하고 또 중소형주들한테도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유가 총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자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것들이 미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삼성그룹에서는 뭐 어떤 입장도 내놓은 건 사실 아니지만 이제 시장에 참여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좀 복귀를 해야 뭔가 좀 투자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텐데 자꾸 지연이 되고, 또 뭐 TSMC는 멀리 도망을 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꼭 비단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 디스플레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공장이라든가, 또 삼성 SDI의 미국도 2차 전지 이제 증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계속 언론상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이제 뭐 시기나 이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되게 좀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좀 가석방이 결정이 되면서 이런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삼성그룹주 주가가 어제는 비록 좀 빠졌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기대감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실 좀 미리 올라온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오늘 반응은 물론 또 일단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좀 시장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부진을 어느 정도 총수 리스크가 있었다라고 핑계를 댔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나온 이후에 관련 주들이 실제 움직이기도 하기도 했나요? 네, 실제로 이렇게 총수가 석방되고 나선 이제 굉장히 주가 흐름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주가 흐름이 좋았던 배경에는 굵직한 이제 투자가 그 다음에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SK그룹의 이제 최태훈 회장도 이제 그 풀려나고 나서 SK그룹 주가가 좀 강했는데, 그 후로 한 달 정도 지나서 SK하이닉스가 45조 원에 달하는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역시 그 총수 복귀 효과가 있었고, 또 삼성도 그렇고 예전에 하나도 그렇고 이렇게 총수들이 복귀했을 때 뭔가 그 당시에도 하나그룹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와 삼성 간의 이제 화학업 회사들 서로 이제 그 약간 이제 인수합병하는 그런 이제 딜이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좀 화학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그걸 또 하나그룹이 가져가고, 또 하나가 당시에 그 삼성 테크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제 바뀐 건데 그 회사도 이제 가져가게 된 그런 좀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굵직한 뭔가 이벤트들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왔고, 또 현대글로비스도 당시에 그 정몽구 명예회장이 이제 구속됐었거든요. 그래서 두 달 만에 보석으로 이제 석방이 됐는데, 그 이제 석방이 좀 바로 앞두고 한 8% 정도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 상승이 좀 강했던 그런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한테는 물론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었죠. 워낙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뭐 롯데그룹, 삼성물산,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하나그룹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기업들 주가에는 그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말씀처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부회장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먼저 신경 쓸 곳은 반도체 쪽, 미국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일까요? 네, 반도체가 제일 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 이제 삼성전자도 미국에 뭐 어디라고 특정하진 않는데 2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그 이제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나온 지가 지금 벌써 한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부지 선정도 지금 제대로 못할 정도로
뭐 어떤 의사결정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는 이제 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오스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반도체 공장이 좀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삼성그룹이 좀 이제 다른 업체보다 좀 뒤처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LG랑 SK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는데 삼성 SDI만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어요. 배터리 공장이.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자꾸 나오는데 말은 나오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가 전혀 나온 게 없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라면 이제 이 삼성의 배터리 사업도 좀 미국 쪽에서 대규모 투자가 발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AI라든가 5G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 이 네 개를 삼성이 이제 4대 성장 이제 동력으로 삼고 이제 투자 계획을 그때 좀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또 새롭게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물론 아직은 뭐 사면을 한 건 아니지만 가석방을 해서 나중에라도 이제 경 일선에 복귀를 하게 되면 이 총수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과거를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또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뭔가 또 신산업을 발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어느 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신산업에 대한 또 기대감도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OLED 쪽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많이 없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TV 생산도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 OLED 설비 투자도 사실 지난 몇 년간 못했거든요. 거의 한 3, 4년간 이렇게 한다 만다 얘기는 있었는데 이제 총수가 또 구속되면서 더 늦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OLED 설비 투자 시계도 좀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한 1, 2주 동안 삼성이 어디에 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네.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또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왔던 이야기가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이게 정말 이 삼성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지 여기도 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못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요. M&A 부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사실 현금을 110조 원 정도 쌓아놓은 것도 주주 입장에선 되게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회사에 현금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주주한테 돈이 돌아오면 좋은데 그걸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당을 늘리긴 하는데 이 돈을 다 배당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뭔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좋은데 그냥 가만히 지금 두고만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주 가치가 이제 증가하지 못하고 돈이 묶여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사실 외국인들 매도도 저는 좀 이런 부분 때문에 기인하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10조 원의 규모의 현금을 이제 투입을 해서 3년 안에 M&A를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게 좀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아무래도 총수가 없을 때 그 누구도 경영자가 쉽게 M&A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뭐 그걸 M&A가 1조짜리도 아니고 지금 가장 거론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 NXP라고 네덜란드에 있는 회사인데 그게 아마 전 세계 2등 정도 할 거예요. 그게 그 회사 아마 규모가 인수를 하려면 한 30조에서 50조 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인수를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는 좀 결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좀 부족한 부분이 이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이걸 사실 지금 제대로 지금 구현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도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데 삼성은 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NXP를 인수를 하게 되면 차량용 반도체 이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삼성전자가 이익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속도의 이익 증가가 있었는데 M&A 부재 때문인지 몰라도 매출액은요 200조에서 240조에서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좀 성장주로 분류를 못 하고 있는데 M&A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매출액이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주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투자 부진에 따른 이익 개선이었지 이제 그런 부분을 매출 개선으로까지 네네. 연결을 시켜야지만
앞으로의 추가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고 앞으로 남은 또 소송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경영에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취업도 지금 제한되고 네. 바로 부회장은 복귀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는 100% 이제 경영 복귀를 뭐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고 해외 출장도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물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는 있는데 일일이 다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예, 정부의 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근데 이거는 이제 또 의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정부 입장에서도 뭐 혹시 뭐 M&A를 하러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거를 사실 좀 막을 명분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의지에 달린 것 같긴 한데 100% 어쨌든 온전한 경영활동 어렵다 하더라도 구속이 된 상태하고 어쨌든 풀려난 상태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어떤 이제 굵직한 의사결정들이 빨리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엔 투자하고 M&A인데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풀려난다고 뭐 이번 달 안에 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게 작은 것부터라도 투자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삼성그룹의 어떤 전체적인 큰 우리가 흔히 ESG라고 하잖아요. 근데 G가 거버넌스인데 지배구조에 관련해서 항상 좀 리스크가 있는 그 경우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G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어쨌든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후 삼성의 지금 방향성 전망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들 주목하면 좋을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되면서 삼성전자 투자 시기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일 새로운 폴더블폰 공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관련주들이 미리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플렉스입니다. 인터플렉스는 FP12 연성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체로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애플에 RFP12를 공급하면서 잘 나갔었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서 애플의 공급망에서 제외가 됐고 이후 실적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삼성전기가 올해 RFP12 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인 가운데서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좀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더블폰은 갤럭시 Z폴드3에 처음으로 펜 기능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서 인터플렉스의 디지타이저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펜 기능 적용은 갤럭시 노트에서 갤럭시 Z폴드3로 전환된 점도 긍정적이지만 무엇보다 내년에 연간 두 개 모델로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출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자, 이번에는 PI 첨단 소재입니다. 이 회사는 코롱 인더스트리와 SKC 각각의 사업부가 분할해서 합작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스마트폰 반도체용 폴리이미드 필름 제조업체입니다. 폴리이미드 필름은 내한성과 내열성이 있는 소재로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에 필름 형태로 내재되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강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초 고객사들이 연성 인쇄회로 기판과 방열 시트 등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계약을 맺으면 공장 가동률이 90%를 넘겼고 비수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가면서 이번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라 730억 원 규모의 신규 신설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9호기를 증설해서 2023년부터 가동할 예정인데요. 회사에 따르면 전기차나 2차 전지 전용 PI 필름 생산 라인을 확대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앞으로도 압도적인 글로벌 1위 입지를 강화하면서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 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KH바텍입니다. 이 회사는 폴더블폰 스마트폰의 외장 힌지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실적에 미치는 가장 큰 변수는 폴더블 단말기의 물량인데요. 하반기에 두 개 모델 출시가 예정이 돼 있고 추가적인 시장 참여자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Z플립이 Z폴드보다 물량이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Z플립의 힌지 단가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Z폴드는 이 펜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소재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 변화의 인상이 된다면 이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폴더블폰 관련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삼성 어제 언팩 행사가 곧이죠. 이와 관련해서 폴더블폰 관련주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삼성전자 뭐 그때 실적 발표 이후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주가가 최근에 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이런 이벤트가 선반영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총수 리스크 해제가 됐습니다. 주가의 반영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난주부터 외국인이 좀 샀죠. 네. 네. 갑자기 이제 사서 많은 분들이 좀 무슨 일일까 좀 했는데 하루에 막 6천억씩 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사실 왜냐면 뭔가 뚜렷하게 펀더멘탈상으로 바뀐 게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일각에서는 8월 9일 이제 가석방 심사 앞두고 뭔가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돌긴 돌았는데 사실 뭐 외국인이 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녹아든 거는 좀 일부 있지 않았나 일단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9만 원 이제 9만 전자를 회복해서 박스권을 탈피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언젠가는 당연히 뭐 10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데 뭐 당장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그러니까 가석방이 됐다고 해서 9만 전자가 되기는 아직은 좀 넘어야 살 산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8만 원 이하로는 쉽게는 안 내려갈 것 같아요.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경영 현장에 뭐 바로 복귀는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루했던 하락에 대한 좀 걱정은 좀 덜어놓으셔도 돼요. 근데 레벨업을 하려면 이 총수가 가석방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스탠스가 중요하거든요.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할 거냐, M&A 시그널을 계속 내줄지, 그리고 오스틴 공장이 증설이 되는 게 구체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파운드리 사업부이죠. 그 비메모리 사업부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좀 가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씩 지금 개선되는 걸로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요소인데 투자들이 원하는 건 좀 더 확실한 뭔가 시그널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될 때까지는 한 달 정도의 좀 시간은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8만 원에서 9만 원 박스권 지속이 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8만 원 초반부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계속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고 일단은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9만 원 이상까지는 좀 계속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슈가 상단보다는 하단 지지는 할 수 있는 네. 이슈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점차 투자가 확대됨으로써 관련 종목들도 함께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사님? 일단 이제 투자 관련해가지고는 당연히 뭐 반도체, OLED, 배터리 세 개가 좀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반도체 중에서는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 쪽 투자 확대 기대감이 있고 또 OLED도 역시 설비 투자 가능성이 있고요. 배터리 장비주도 좀 관심 가져보시고 주요 업체로는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패스 같은 경우 반도체 후공정 회사로 기대가 되고 SFA는 대표적인 OLED 장비 회사입니다. 그리고 필옵틱스는 어제 좀 주가 오르기도 했지만 2차 전지 대표적인 장비 회사거든요. 또 삼성그룹에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기업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가석방으로 인해서 이 주가의 하단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고 또 M&A 행보를 지켜보면서 끝까지 추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